things. Same t-shirt and sunglasses, then it got weird to say. She cut her hair like me, she bought a red guitar, kept driving round in my car. Kissing her and she slams me against the wall. She crashed into a bus, chasing some supermodel. She's analyzed my smile, she's memorized my number. She always wears my clothes, her favorite words are hey! She looks like, just like, sounds like me. She's stealing my identity. Back playing soccer. She used to do ballet, now she's a heavy smoker. She's so obsessed with me, now she stands up to pee. And now her stupid games have started taking over. Don't need no special help, don't need to see a doctor. I know you're worried, but I'm telling you, just watch her. It's like she's cracked my code, there's things I've never spoke up. She wants sex all the time, and so for such a joke. She looks like, does like, sounds like me. She's stealing my identity.
엔젤이 디베 클랜이 그치신 세븐, 에버 클랜과 아이보리 클랜 간의 대전 16강 B조 경기입니다. 오늘의 1세트 경기는 네오제이리에서 펼쳐지는 경기가 되겠는데요. 아이보리 클랜의 첫 번째 카드부터 강력합니다. 김준 프로토스 카드를 꺼내들은 이번에 아이보리 클랜이고요. 그 상대는 김재한 아마추어 태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테란 1시 바로 에버클랜의 선봉 카드입니다. 김재현 아마추어 테란의 본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프로토스 11시 방향에는 아마추어 김준 프로토스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아이보리 클랜의 선봉 카드입니다. 칼라가 구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빨강 노랑으로 칼라를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좀 약간 색깔이 밝은 색깔의 그런 계열인지라서 빨강 노랑으로 칼라를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아, 매치 포인트가 1세트로 기재를 했구나. 자막 잘못 준비했네. 자, 매치에서의 테란데 프로토스전. 프로토스가 유리하죠. 여건덕이니까, 그냥 본진 이프가 여건덕이라서 상성 종족인 토스가 테란을 일단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일단 주도권 테란이 테란 상대로 토스가 잡고 기세 죽이고 기세 타면서 그냥 뭐 압살까지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 자리 또한 테란이 아닌 토스에게 좀 웃어주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테란에 최적화되어 있는 트리플 멀티가 프로토스 앞마당 진출과 러시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토스가 초반 주도권 잡고 어쩔 수 없이 테란이 반강지로 업테란을 한다고 가정했을 시 여기 트리플 먹는 타이밍에 심시티를 제 아무리 갖춘다 쳐도 분명히 한번 고비의 순간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여기서 토스가 뭐 사질러 셔틀 정도 동반해가지고 뭐 사질러 셔틀 발질 셔틀 이 정도 동반해가지고 여기 드래곤하고 여기 그냥 자리만 잡고 있는다. 그럼 테라는 트리플 못 먹고 트리플 가져가면서 아피터까지 띄우는 프로토스한테 그냥 평생 고립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와, 근데 생더블 김재환 선수 상대로 저는 그 뭐야 박성웅 선수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제가 그 뭐야 박성웅 선수하고 그 연습 게임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서킷에서 제가 그 박성웅 운영 싸움 이길 자신 없어가지고 양아치 빌드를 시전했어요. 저거 전에서. 예, 물론 게임은 지기는 했습니다만 빌드가 상당히 강력했죠. 생더블 이후에 예, 완전 10배제 오베럭 5팩 골리아 타이밍 그거였는데 진짜 강력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끝나고 이제 박성웅 선수 하는 얘기가 아, 님 스타일 김재환하고 진짜 비슷하네요. 완전 님 김재환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근데 김재환 선수 역시나 이번에 프로토스전에서도 이렇게 과감한 배짱. 게다가 토스는 이런 구도라면 결국 5시 향했다가 1시 가기 때문에 막서치가 뜨겠고 반대로 테란으로서는 원서치. 야, 이게 빌드도 먹었는데 정찰 운에서 맞죠. 본인은 따라주는데 상대방이 안 따라준다면 김재환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심지어 테란은 심지어 프로토스는 본진 데크, 테란은 막 더블. 테란이 이거는 거의 질려 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거 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은. 자, 일단 SCB는
빠른 타이밍에 처단을 하는 그런 모습은 좋기는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본진 쪽에 파일런 숫자 다 보여줬고 이런 구도라면 결국 정석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포스가 테란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 놓여지기 때문에 테란이 게임 풀어나가기 참 편하고, 반대로 토스 입장으로서는 쫓기는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드래곤으로 입구 벙커 두들기면서 그 이후에 본인은 빠른 트리플 넥서스 소환까지도 바라봐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T1도 아닌지라서, 아 글쎄요, 프로토스 초반 출발 너무 안좋은데요. 예, 드래곤과 플로브 생산 잠정 중단하면서 앞마당과 트리플 동시 짓는게 좋아 보이는데, 또 그렇게 되면 문제라면 김재환이 여기서 배제하고 또 타이밍 치고 나온다면 그걸 또 막아내기 버거운 감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앞마당은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토스의 사항이에요. 앞마당을 재빠르게 가져간 테란과의 그 자원격차를 조금이나마 좁히기 위해서는 앞마당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말이죠, 프로토스 정찰이 상당히 늦어가지고 이거는 생더블인지 배럭더블인지 모르거든요.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마당 쪽에 미네랄 얼마나 퍼먹었는지 그걸 봤다면은 김준 정도의 실력자라면은 눈치챌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그야말로 천진반이나 혹은 사르난 이 정도가 아닌 이상에서는 결국 여기서 김재현 선수가 배더비인지 생더비인지 모릅니다. 단순 배더비라고 생각했다가는 이거는 그 노베록 더블의 자원력에 그냥 이번 경기가 장악당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래서 로보테크 이것 자체가 먹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토스도 엄청 배짱 부려야 돼요. 노로보 상태에서 트리플을 째던지. 아 글쎄요, 로보틱스 짓는 판단은 지금으로서는 김재환에게는 땡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입구 벙커 한번 두들겨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네오제일의 그나마 갖고 있던 특징 중에, 일권 하나 붙여야죠. 드래곤과 1대1 비율로 맞춰줘야 되고, 야 이거 조심. 일권 하나 가가지고 지금 리프 해야죠. 신경 써야 됩니다. 자, 빼야 되고요, 프로토스. 자, 어쨌든간 막아내는데 성공을 한 그런 테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동안 그 4기의 일군이 자원 채취를 못하고, 소수의 일군이 자원 채취를 못하고, 그리고 뭐 리페어의 자원 쓴거 솔직히 이거는 뭐 손해도 아니거든요. 원래 배럭 더블하는 테란으로서도 이 정도는 감수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가뜩이나 노배럭 더블의 부유한 출발인지라서, 아 그냥 무난히 옵저버. 이거는 토스가 지금 테란 무난히 배럭 더블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말리는 건데요, 트리플이 빠르지가 않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 테란이 주저하지 않고 타이밍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마련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는, 테란이 프로토스 전에서 타이밍 러쉬를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테란이 앞마당이 토스보다는 빨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따라붙는데, 그 전제조건이 지금 딱 따라붙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프로토스 트리플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테란이 이제는 앞마당 본진 동시 두 덩어리에 이제 멀리서 돌아가면서 커맨드 두 덩어리에서 자원 수급이 잘 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뭐 한 번에 팩토리 4개까지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6팩 타이밍 한번 치고 나가도 그거 막아내기 정말 버거운 감이 있거든요. 동준님 안녕하세요. 자, 테란은 이러면서 트리플, 그 김재한의 성향상 이건 분명히 한 4팩토리 내지 5팩까지 늘린 이후에 분명 한번 치고 나갈 겁니다. 주저할 이유, 마다할 이유가 없죠. 스캔으로 본진 스캔 이쪽쯤에다가 한번, 그리고 트리플 쪽에 스캔 한번 이런 식으로 뿌려보고, 토스가 다른 테크 건물 없이 그냥 무난히 옵저버 띄우면서 3게이트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트리플 또 심지어 늦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김재환은 여기서 팩토리 4-5개까지 늘리고서 타이밍 한번 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공격적인 스타일 그런 김재환이 그걸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성향상 무조건 한번 들어가는 선수가 김재환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김재환 선수 타이밍 공격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역시나 오팩토리까지 늘려주는 모습, 프로토스 이거 봐도 본다 쳐도 대처하기 정말 빡셉니다. 왜냐? 테란은 배제하고 앞마당이 상당히 빨랐고 토스가 트리플이 늦었기에. 그래서 앞마당이라도 빨리 먹었다면 모르겠지만, 트리플이라도 빨리 먹었다면 모르겠지만, 트리플 빨리 타는 게 아니라 프로토스는 초반 병력 생산에 집중하면서 3기이트가 오랜 시간 유지가 됐고, 그리고 트리플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위안인 거 봤다는 건데, 그리고 김재환이
스캔 달고 팩을 늘리고 있다는 점, 이게 그나마 프로토스에게 가능성이 생겼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김재환이 좀 약간 시간을 많이 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예, 노게이트 더블 엑서, 아, 노게이트 더블 커맨드에 상당히 과감하고 부유한 출발이기는 했습니다만, 프로토스가 게이트와 지상군이 확보될 때까지 이렇게까지 시간을 오랫동안 준다면 결국 그러는 사이 발질과 셔틀이 동반이 되면서 트리플을 돌리면서 막을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까지도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결국 김재환 선수 글쎄요, 지금 타이밍을 너무 주저하고 있는 게, 아카데미 안 짓고서 그냥 어차피 노베록 더블이었다면 배제를 애초부터 배제한 거니까, 아 이러면은 프로토스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 트리플 짓고 있거든요. 김재환 이 판단은 오반데요. 그냥 트리플 짓지 말고 지금으로서는 그냥 아카데미도 짓지 말고 1군 한번 쉬면서 4팩 내지 5팩까지 늘린 다음 타이밍 치고 나가는 게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거 지금 나가면 막히거든요. 왜냐? 토스 이러면서 게이트 잘 노려놨고 게이트 한 두 번 정도 회전시킬 때까지 충분히 시간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리플 잘 돌아가고 있고 게이트 8개 게다가 템프 아카이브. 자 나가는데 김재환의 나가던 타이밍이 상당히 엉성합니다. 진작에 나갔다라면 이미 트리플은 못 먹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재환이 괜히 스캔을 밟아준 게, 자 그래도 세긴 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절대 못 막는 그런 사이즈였거든요. 노베더비였고 토스가 앞마당도 늦었는데 3기이트가 오랜 시간 유지됐고 트리플 빨리 지은 것도 아니고 파일럿 몇 개 지은 다음 넥서스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김재환이 배제하고 과감히 5패까지 늘린 다음에 아카데미 엠버를 짓는 게 어땠을까? 자 근데 지금 프로토스 들어갑니까? 야 지금 들어가는 판다 좀 약간 조급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지형은 좋아요. 지형은 좋은데 굳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넥서스만 안 날아가면 되거든요. 자원 타격감 안 받는 선에서 게이트 몇 번 돌리고 그 다음 진출하면 됩니다. 굳이 지금 진출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굳이 지금 진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물론 이런 소모전 자체는 충분히 프로토스가 어차피 게이트가 테란보다는 지금 두 개가 더 많다 보니까 좋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굳이 테란에게 그런 실마리와 가능성을 제공시켜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테란 입장으로서도 여기서 빠르게 후속 병력 배치시켜주면서 여기 라인이 절대로 뚫려서는 안 되는 건 프로토스의 이제는 회전력을 감당해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토스도 여기서 프로브 쉬면서 게이트 한 12개까지 늘려줘야죠. 10개 내지 12개까지 늘려주면서 드래곤 전력 생산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질럿이 가죠? 이거 뭐합니까? 김준! 뭐하는 거죠? 자 이런 허무벨랑한 플레이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재환 심시티 또다시 한번 견고하게 갖춰주면서 트리플이 이러면서 돌아간다. 야 김재환도 이러면 나쁠 게 없어요. 지금 프로토스도 분명히 이거 아까 안 들어가고 게이트 한 두 번 정도 두 차례 회전시킨 다음에 덮쳤으면 충분히 덮칠 수 있었는데 프로토스의 좀 조급한 판단 그리고 김재환의 안일한 판단 두 가지가 맞물렸는데 지금 김재환 쪽으로 좀 더 상황이 기울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들어가지 말고서 그냥 좀 더 기다렸으면. 자 그래도 어쨌든가 토스가 게이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트리플이 돌아가는 자원력 바탕으로 근데 트리플이 날아가지 않는 선에서 지켜내는 선에서의 이런 버티기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트리플이 날아간다면 결국 프로토스가 이번 게임 장담 못합니다. 결국 덮쳐야 돼요.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뿐이 답이 없어요. 근데 이 드래곤은 또 빠져있습니다. 진작에 회속을 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덮쳤어야 됐는데 이러면 김재환의 승리입니다. 김재환의 승리예요. 이렇게 되면은 점차 상황이 김재환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트리플도 원활히 들어가고 있는데 7팩토리 상태 아직까지 추가 스타포트 기지는 없습니다만 공유력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업글 차이와 물량 차이 그리고 자리 잡기에 승리네요. 김재환 선수 트리플 자원 채치 못하고 나오는 추가 병력을 통해서도 프로토스의 이 뒷방 끊는 병력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자 탱크 한 기조차 잡아내지 못했고요. 원드래곤만으로는 너무 초라하죠. 이 드래곤 조금이라도 병력 드래곤 하나라도 더 합치면서 무조건적으로 여기 뚫었어야 됐는데 김재환도 아쉬웠지만 김준이 더 아쉬웠습니다. 애초부터 양아치 빌드 시전했던 그런 김재환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쥐지 깔끔하게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에버클랜의 선봉 카드인 김재환 아마추어 테란이 이번에 김준 프로토스 카드를 가볍게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일단 기분 좋은 출발을 선포한 이번에 에버클랜이 되겠습니다.
what you swore to take the mask off your face, but in the end you never had the guts. And all that you can say to me is just another promise that. 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아 뭐야. 에이치실은 엔젤이 리베클레닉입니다. 일단 센스님의 말씀은 제가 조금 있다가 확실한 답변을 받게 되면은 전해드릴게요. 엔젤이 디베클랜의 시즌7 에버클랜과 아이보리 클랜 간의 대전입니다. 현재 스코어 1대0으로 에버클랜이 기분 좋은 출발을 선포했고요.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써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보리 클랜 측. 예, 그 답변하신 거는 자, 매치 포인트에서 이번에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칼라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한 테란의 진영은 7시입니다. 노란색이고요. 김준 선수를 가뿐하게 잡아낸 전세트 기록이 있죠. 자, 그리고 빨간색 저그 이기훈 아마추어 저그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아이보리 클랜의 두 번째 카드입니다. 자, 매치 포인트
메카닉 쓰기 참 좋은 전장이기도 하고 적어도 나쁠 게 없다는 전장이라고 합니다. 받으셨죠 센스님? 이 맵 태져보면 항상 떠오르는 거는 이영호 대 김정우 대한항공 스타리그 결승전 그 경기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장 공식 리그에 상장 출전했을 때 선수들이 메카닉을 많이 구사했던 그런 전장이기도 합니다. 가져갈 수 있는 멀티가 전체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마당 입구가 좀 약간 좁다는 점 때문에 미네랄 필드도 있고 초반 히드라 럴커 힐을 이런 압박 자체를 잘 막아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테라는 보통 뭐 부유하게 배럭 더블 이후에 뭐 메카닉 플레이 많이 보여주고도 합니다. 백 더블이나 HCL은 AH는 엔젤 히디라는 그런 닉네임의 그 형이고요. 그리고 CL은 클랜리그 엔젤 히디 클랜리그입니다. AH가 엔젤 히디고 CL이 클랜리그, 그래서 엔젤 히디 백 클랜리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어! 투베로? 이야. 그렇죠. 히디형 후원리그에요. 야 근데 투베로? 모든 예상을 뒤엎고 투베로? 이쪽은 오버풀업? 근데 가스 오버풀이네요? 이런 김재한 빌드 나쁠 게 없습니다. 초반에 저그가 저글링에 힘을 실는 체제인데다가 투의 처리, 빠른 테크 즉 투의 처리를 선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기스 즉 선풀 이후에 선캐스 그리고 앞마당을 선택하고 있는 저그 상대로 김재환의 투배로 판단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걸 본 김재환으로서는 결단 내려야죠. 저그가 빠른 테크다 보니까 자 본인도 테크 따라갈지 아니면은 자원 차이를 벌리면서 그 이후에 터렛과 후반전에 그 이후에 갖춰지는 메딕 그리고 사업된 마린 그걸로 수비할지. 근데 아직까지 가스기지가 없는 모습 보니까 그냥 투베럭 더블인 것 같습니다. 굳이 저그가 여기서 투의 처리 테크인데 뭐 가스 지으면서 아카데미 짓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투베럭 더블은 원베럭 더블보다는 가난하지만 초반 마린이 빨리 모여가지고 초반 수비가 확실하게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빌드가 되겠습니다. 이제서야 가스기지 이후에 엠베부터 먼저 건설을 하네요. 야 근데 이건 좀 과감할 수 있는데요? 김재환 이거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인가요? 야 투의 처리 상대로는 선 엠베보단 아카데미 먼저 짓기 마련인데 야 투베록 엠베 이후에 아카데미 쪽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건 즉 마린의 사업이 늦어가지고 6m 타입 타이밍이 상당히 빨라가지고 테란 입장으로서도 빠른 테크보다는 테크 쪽보다는 일반적으로 베럭스 물량과 그리고 마린의 빠른 사업을 통해서 수비를 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은 마린의 사업이 상당히 늦어가지고 타이밍이 생명인 투의 뮤탈로서는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생방입니다. 자 오버로드를 통해 현재 돌아가는 테란의 앞마당 찍어보고서 아 이제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김재환이 엠베 먼저 가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엠베 먼저 갈 때에는 저그가 정석 3회 처리일 때 근데 빠른 투의 뮤일 때에는 아카데미 먼저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그의 발빠른 뮤탈 리스크를 수비하는 데 있어서 부담과 무리가 좀 더 덜해진단 말입니다. 무리가 좀 더 덜해요. 이건 분명 김재환 선수에게 고비가 올 수 있어요. 자 덜에 빨리 건설을 하면서 근데 반대로 풀어 설명해 드리자면요 공유롭이 빠른 그런 관계로 사업은 늦지만 이렇게 되면은 만일 수비만 잘 해낸다 그럼 테란이 이거 승기 완전히 굳히는 겁니다. 자 뮤탈
자, 막아야죠. 자, 근데 6뮤탈 타이밍이 사실 무서운 건 아니고 8뮤탈, 10뮤탈 이때 타이밍이 가장 무섭거든요. 6뮤는 딱 SCB가 원샷 원킬은 안 돼요. 근데 7뮤탈 딱 쌓일 때, 즉 어차피 해처리 두 개다 보니까 8뮤탈이 쌓이거든요. 그 타이밍이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그도 지금 들어가지 말고 이제 8뮤탈 기다려야죠. 어차피 테란이 터렛을 빠르게 건설한지라서 지금으로선 피해를 주기는 어렵고 8뮤탈 터브... 이러면 아닌... 이기훈 이러면 안되죠. 아, 그리고 스코어가 수정이 안됐네요. 이건 죄송합니다. 현재 에버가 1대0으로 앞서고 있고요. 아무도 지적을 안해주죠. 자, 테란의 팩토리 3배럭을 먼저 늘리기보다는 일단 팩토리 먼저 가는 판단 내렸습니다. 막아내기만 한다면야 본인이 이긴다는 거고, 적어도 여기서 추가 멀티를 가져갈 만큼 그렇게 자원이 여유로운 그런 상황은 아닌데, 여기서 드론을 좀 쬐네요? 드론을 좀 쬐면서 드론 보충하고 미네랄 확장 기지까지도 준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 어쨌든간 테란으로선 막아내면 된다는 거고, 저그 입장으로서는 아직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배슬뜨기 전까지예요. 김재환도 흔들리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이 늦다 보니까. 아, 이제 된 것 같네요. 자, 됐죠. 아, 근데 이건 뭡니까? 상대하다가 방금 전에 뮤탈이 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일단 팩테크. 자,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도 추가 테크를 밟고 있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미파일. 와, 테란도 1군 많이 상했거든요. 게다가 심지어 공일업. 마린도 공일업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뮤탈도 일단 공일업이 된 터라서. 자, 이러면서 야, 이거 지금 김재환의 지금 수비벽을 무너뜨립니까? 작정하고 수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빈틈 굉장히 잘 노리고 있거든요. 김재환도 여기 털에 둘밖에 없었던 거 좀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워낙 앞마당 쪽에 지금 수비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야, 역시 매치 포인트 언덕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주는 건가요? 이거 끝나겠는데요? 이야, 뮤탈 컨트롤. 야, 대단한데요? 굉장한데요? 자, 발키리 준비해주고 있었던 그런 김재환 선수였는데요. 그전 단계에 이렇게까지 피해받으면은 이거 결국 발키리고 나발이고 그 전에 그냥 게임이 끝난다는 겁니다. 저게 뮤탈 수는 계속해서 쌓여나가고 있고 5시까지도 추가적으로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재환 막으면 이긴다는 마인드로 다 뻔히 봤기 때문에 막으면 내가 이겼다, 이번 경기 잡는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번 경기 임했을 텐데, 야, 그를 무시하고 이기훈은 그냥 컨트롤만으로 이번에 김재환 때려잡기 일부 직전입니다. 대단한데요? 이야, 실수가 몇 차례 있었지만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 만큼의 뮤탈 컨트롤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GG를 받아내고요, 1대1의 동점 스코어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태는 칼클랜이고 그리고 변형태는 살인클랜인가 그럴거예요. 자, 엔트리 받는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클랜의 엔트리를 현재로선 기다리고 있고요. 스타판이요? 그냥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돌아갑니다. 아, 우리 G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추천 즐겨찾기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GDB 클랜 리그 시즌 7 에버클랜과 아이보리 클랜 간의 대전입니다. 현지 스포 1대1 다시 한번 상은 원점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에버클랜 쪽에서 정윤성 프로토스 카드를 두 번째로 출전시켰습니다. 아즈텍에서 저그를 때려잡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 솔직히 무리수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정윤성 위기에 또 한번 가능성을 기대해보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노랑색 칼라입니다. 4시 방향 녹방 아니에요. 클랜리그는 녹방 웬만해서 안 뜹니다. 자, 정윤성 프로토스의 진영입니다. 4시. 자, 그리고 12시에 보라색 저그가 아마추어 이기엽 저그입니다. 아, 이기윤 저그입니다. 자, 스코어를 다시 좁혀놨고 상황은 원점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한번 또 한번 잡아낸다면 이거 아이보리가 충분히 기세 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솔직히 김준이 좀 김재한을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도 해봤습니다만 그 김준이 김재한이 잡아냈지만 그 김재한을 또 이번에 이기훈이 잡아냈단 말이죠. 이기훈의 전세트 좀 판짜기와 컨트롤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가스를 빠르게 올려주면서 투의 처리 택해 빨리 타고 발빠른 뮤탈로 그냥 끝냈죠. 김재한도 거기서 선행매보다는 그냥 빠르게 아카데미 짓고 사업 빨리 되는 그런 투베럭 아카데미 전략으로 상대하는 맞상대하는 게 훨씬 더 낫을 텐데. 자, 어쨌든 경기를 잡아낸 이번에 이기훈 프로토스 전 운영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버풀의 출발. 자, 선기히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의 빌드가 전혀 나쁠 게 없죠. 3인용 전장이라서 50%의 확률로 원서치가 되다 보니까 그 원서치의 가능성을 배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풀 태클을 선풀 탔는데 그냥 문제라면 토스가 일단 선기히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그 빌드 나쁘지 않단 말입니다. 저글링이 빨리 나오는 그런 저그다 보니 뭐하나요? 저글링이 빨리 생산이 되는 저그이다 보니까 프로토스의 발빠른 진로 압박은 무난히 수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컨트롤만 괜찮다면 집중만 잘해주고. 내일 소니 그 챌린지 예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지명 시익은 16강 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선전 끝나고 12명 선수가 진출하면은 이미 그 12명 대기하고 있는 그 뭐 김택신하고 매정우 포함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12명의 선수와 24강 펼치고 거기서 이제 12명이 진출하면은 전 시즌의 1, 2, 3, 4위와 16명의 대진이 완성이 되죠. 그렇게 조지명식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앞마당 넥서스 그리고 키스. 프로토스도 질럿으로 피해를 못 줘도 괜찮은 건 게이트 더블입니다. 아, 물론 초반 수비가 포지 더블에 비해서는 심시티에 심시티가 안 되는 그런 치명적 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애매하긴 해도 어쨌든 뭐 멀티는 늦지 않기 때문에 저그가 여기서 뭐 작정하고 저그를 왕창 뽑고 덮치지 않는 한은 그냥 수비할 수 있단 말이죠. 수피스님 안녕하세요. 자, 코어. 근데 3시 쪽에다가 해처리를 펼쳤다는 건 이건 쇼부 올인 이런 가능성 충분히 예상해 볼만 합니다. 제 아무리 정윤성이 대처 좀 토스라 해도 이건 올머른 과연 눈치챌 수 있을지. 이 프로브를 통해 지금 타스팅 앞마당 혹은 여기 뭐 미네랄 멀티 미네랄 확장 아니면 여기 가스 이런 쪽에다가 멀티를 펼쳤는지를 봐야 돼요. 세집 몰몰은 웬만해서 눈치 못 챕니다. 여기 갔다가 여기 가스 멀티 갔다 스타팅 갔다가 그 이후에 여기를 간다면 모르겠지만 바로 세시 쪽으로 가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자, 스타게이트 바로 다른 쪽 스타팅 구역 쪽으로 프로브가 출동하는 모습. 지금 여기 갔다가 이쪽 가거든요. 그럼 이쪽 가면은 좀 이상할 거예요.
어? 뭐지 저그? 물놀인가? 하고 그제서야 확인을 할 텐데 저그가 그 전에 뭔가 할 겁니다. 히드라덴. 아 이거 지금 큰일 났는데요. 벌써 이쪽 보고서 어 이제 좀 이상하네 싶을 때면은 그때 캐든 박을 텐데 확실한 물증은 없거든요. 네 드디어 이어입니다. 근데 초청을 못한 클랜들이 꽤 많아가지고 아쉽죠. 근데 이런 방식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좀 이상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확인할 텐데 셋이든 진짜 웬만해선 등잔 밑이 어둡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보나요? 보나요? 어 저글릭이라도 참 봅니까? 야, 이 정도 저글릭 뽑았으면은 자 심증은 없어도 캐논 깔아야죠. 뭔가 올 겁니다. 최소 아무리 못해도 투 캐논까지는 늘려줄 필요가 있겠는데 당장은 수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전성이 캐논은 추가적으로 깔지는 않고 있지만 커세어가 가가지고 셋이 보겠네요. 이렇게 스친다면은 펼쳐진 크립이 살짝 보일 겁니다. 살짝 보일 거예요. 살짝 안 보이나요? 히드라 정윤성이 이쪽 화면에 집중을 했다면 봤을 겁니다. 그렇죠 봤죠. 히드라 오는 거 이러면 캐논 깔아야죠. 최소 3캐논입니다. 최소 캐논 3까지는 깔아야 되거든요. 질럿으로 버티는 것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봐야죠 저그가 지금 못하는지. 근데 2회 처리 상태에서 만일 히드라 올인이었다면 2회 히드라 올인이었다면 진작에 왔을 거예요. 이거는 뭔가 물머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캐논 넷! 정윤성 그쵸 이상하죠. 여기도 갔고 이쪽도 갔고 이쪽도 갔는데 없으니까 당연히 셋을 눈치를 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저그든 여기서 올인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막힌 다음에 히드라 자 일단 들어갑니다. 캐논! 캐논부터 먼저 1.4! 히드라 캐논 1.4 해야죠! 질러보지 때립니까? 아니 캐논 1.4 해야죠! 히드라는 캐논을 들어야 돼. 왜냐면은 캐논이 워낙 연사력도 빠르고 질럿은 단거리 유닛이지만 캐논은 장거리 유닛임 장거리 건물입니다. 결국 캐논을 이렇게 살린다면 가능성이 없다는 건데요. 아 히드라로 캐논 1.4 안 한 거 너무 아쉬운데요. 1.4 했다고 해도 충분히 이거 토스 앞마당 깨부실 수 있었을 텐데 아 점점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이렇게 하고 운영을 갖기도 애매한 게 셋이는 토스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거 심시티하고 병력 이런 걸로 커버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거 심시티 하기도 좀 애매해요. 어디다 지어야 됩니까 해처리를? 여기? 여기다 지어도 뻥 뚫리는데 이러면서 다크 드랍. 야 이거 좋은데요? 자 공유럽 돌아가고 있고요. 공유럽 돌아가는 거 보면 아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아 토스가 지금 커공발이구나. 허세오 공발질이구나. 아. 그 얘기는 다크도 올 수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다크는 어떻게 여기 정면으로 막는다 치죠. 근데 문제는 다크 드랍입니다. 셔틀 찍어주면서 여기서 원다크 정도만 저그 본진에 떨어져도 재앙입니다. 그야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든 저그든 지금 정면 공격에만 집중하고 있는데다가 추가 레어테크도 없는지라서 결국 이거 정면 슈브 말고는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왜냐 레어라도 있었으면은 실어 나르기다로 해가지고 토스 본진이라도 털었을 텐데 그렇게도 못하고요. 무엇보다 레어가 또 없기 때문에 오버 속업도 안 돼. 결국 이걸로 끝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막힐 것 같습니다. 아 다크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캐논 밭을 뭔 수로 뚫습니까? 못 뚫어요 이거는. 여기서 히드라 두 배 가까이 되는 히드라가 있다면 무조건 뚫었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 정도 타이밍도 안 나오고 해처리가 단 3개밖에 안 됩니다. 이쪽 해처리가 전진 해처리 이기는 하나 아 결국 여기서 올인 위엔 답이 없어요. 자원 채취를 살짝 못하기는 했습니다만 본진 쪽에 프로브가 계속 뽑히고 있고 아 마당 쪽에서도 프로브가 뽑히고 있어요. 이제 자원 채취를 살짝 못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후속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 막혔죠. 어떻게든 막아낼 겁니다 이거. 어찌어찌 마지막이거든 진짜 마지막. 드론 딱 봐도 모자르죠. 자 오 자 그래도 어, 토스 병력이 없어요. 자 마지막 설마 아 안됩니까. 자 그래도 추가 이드라 이게 자 이거까지 오면은 어 잠깐만요 이거 오면은 토스 지금 캐논 없어요. 어 스톱 잠깐만요 이거 뚫리겠는데요. 야 이거 잠깐만요 3캐논 위기입니다. 스톰 안착코드도 많아.
하이테블러 나오면 마나 62인가 그래요. 근데 스톰 쓰려면 75인데다가 스톰홈이 됐을지가 솔직히 미지수거든. 이거 오면 뚫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 지금 뚫리겠는데요? 야 이거 자 셔틀 가크 타이밍 스탑입니다. 아 근데 스톰 아 히드라 아 이거 막았어요. 아 그리고 이러면 추가 히드라 이제 못 달려옵니다. 왜냐면 드론 쌀리면은 지금까지 뽑아놨던 원동력은 바로 드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공격도 막혔고 견제에 의해서 본진 드론 다 쏠리면 적은 지금 그야말로 멘탈 날 수밖에 없고 멘붕입니다. 멘탈 붕괴예요. 아 마지막 한 번이었는데 한 번의 도비 마저 결국 크로토스가 막아내면서 네, 가뿐하게 수비하는 그림입니다. 아, 또 스톤! 와, 12킬! 아슬아슬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아, GG. 아, 아쉽네요, 이 기운. 마지막 한 번이었는데, 한 번의 고비를 정윤성 선수 역시나 깔끔하게 수비를 하면서 스코어를 지켜냅니다. 2-1. 역시 에버클랜의 아마추어 프로토스 라인 중에 뺄 수 없는 정윤성 선수입니다. 자 추천하고 즐겨찾기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해설 잘해요? 아유 아닙니다. 아 오늘은 네 혼자 해설이에요. 아, 저 해설 잘 못해요. 맨날 욕만 먹는데요, 뭐. 아,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분할 만한 상황이니까 흥분해야죠. 흥분 안 하면은 또 노잼이라고 사람들이 꺼버려요. 흥분할 땐 흥분하고 흥분 안 할 땐 흥분 안 하고 그래야죠. 지루하다고 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가뜩이나 지루해 줄 게 있는데 방금 전에 흥분할 만한 상황 맞았잖아요? 엔젤이 데뷔 클랜에그 시즌 7 에버클랜과 아이보리 클랜 간의 대전입니다. 현재 스코어 2-1로 에버가 앞서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아이보리 클랜의 세 번째 카드는 바로 김진영 저그입니다. 김진영 저그 굉장한 선수죠. 자, 이 선수의 경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경기 직접 보여드리는 것 이외에는 딱히 답이 없어 보이네요. 바로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설문 저그라고도 불려오는 김진영 저그입니다. 안 좋은 사건에도 본인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팠었던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자, 5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살구색 프로토스, 바로 현재 1킬 중 정윤성 프로토스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무덤이 아니죠. 예. 자, 11시. 파란색은 김진영 저그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자기하고 이름 똑같다고 어실드 쳐주는 우리 전설몬. 뭐야 이거 색깔 왜 이래? 칼라가 지금
연한 파란새, 이쪽은 살구새. 항성 종족인 저그가 유리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토스가 삼땡이가 먹기가 좀 어려워요. 이 전장은 저그는 어차피 초반 수비 멀리 떨어져 있는 멀티 먹어도 심시티로 충분히 수비 심시티와 그리고 초반 병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토스는 가까이 있는 멀티를 먹어야지 그다음 병력이 가까이 모이고 이제 병력 집중하면서 수비 잘할 수 있거든요. 파랑 진화. 아 근데 연한 파랑이 없어요. 딱히 칼라가 딱히 뭐 없네요? 이걸로? 네, 이걸로 할게요. 하늘색으로. 하늘색이 없네. 잠시만요. 이걸로 할게요. 이거 말고는 딱히 뭐 없네요. 딱히 뭐 비슷한 색깔이. 밝은 색으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데스티 테란 맵이에요. 테란 2기라고 만든 맵이죠. 전 그렇게 봅니다. 테란이 유리하다. 굉장히 할만하지. 데스티. 색 바꿔서 하라고요? 예, 이번에는 굳이 뭐 바꿀 필요 없지 않나요? 색깔, 컬러를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게 더 보기 좋나요, 여러분? 이것도 뭐 보기 괜찮지 않나? 빨강 노랑만 보면 솔직히 좀 질리잖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색깔로 할게요. 그냥 이걸 보겠습니다. 그냥 뭐 맨날 빨강 노랑으로 하면 솔직히 좀 질리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먹는 음식만 먹으면 질리는 것처럼.